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러닝 대표 유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10번째 만남으로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FAB 화법이라고 합니다. FAB 화법의 영향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F는요, 여기서 말하는 F란 팩트, 어떠한 기능 또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A는요, 어드밴테이지, 즉 장점, 어떤 사물에 대한 장점, 어떤 제품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B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베네핏, 바로 혜택입니다. 그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축시킨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FAB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뾰족한 못을 파는 판매원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이 판매원은요, 와서 이 못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객님, 굉장히 뾰족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뾰족해요. 네. 그리고 어때요?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이 머리 부분, 못, 머리 부분 보시죠? 예, 이게 굉장히 평평합니다. 예, 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능, 사실에 대한 팩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 도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뾰족한 못을요, 이걸 사용하시면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벽에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웬만큼 건물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판한 이 몸머리 있죠? 이 몸머리. 예, 요게 판판에서 망치질을 하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FAB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A. 장점.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고객님. 단단히 고정이 된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이 못으로 혹시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기 액자에 있는데 이게 여기 아래다 놓으시지 마시고 위에 걸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건 고객님께서 이 물건을 사시면 고객님이 원하는 곳에 그벽 정확한 위치에 액자 또는 사진,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늘볼수 있게끔 원하시는 장소에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고객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능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장점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혜택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세 가지는 적절하게 잘 이용되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누가 봐도 정확한 무엇이요? 정확한 사실, 근거에 적합한 내용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고요. 장점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요? 고객의 상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행해졌을 때 가장,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응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대표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는 스테이크는요, 1인당 15만 원입니다. 3인 가족이 가면 얼마예요? 맞습니다. 45만 원이고요. 웬만한 디저트 하나 시키면 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셔서 대표님이셔서 마케팅을 한다면 무엇을 강조한다면 고객분들이 많이 올까요? 가끔 여쭤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대표님, 원 플러스 원으로 와인 준다고 할게요. 또는 뭐라고요? 네, 최고급 한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 두개 모두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좋은 건 뭐예요? 맞습니다. 고객분께서 저희 레스토랑에 왔을 때 평생에 느껴볼 수 없었던
최상의 가족들 간의 행복한 시간, 바로 그 행복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와 와인은 당연히 따라가는 옵션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의 상상력, 베네핏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실 때 고객은 제품만이 아닌 그 제품을 활용한 장점, 그리고 이 장점을 또 어떻게 해요? 고객의 혜택, 상상, 바로 이 상상이 구축되었을 때 최고의 협상과 설득의 화법으로 재탄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FAP, 고객의 무엇을 상상을 맞습니다. 무엇을? 상상을. 상상을 자극하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고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베네핏을 고민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는 FAP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